이곳은 청계광장입니다. 지금 뭐 촛불문화제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이 중계 계속 보고 계셨던 분들 알고 계실 테지만 인천에서 올라온 여기 고등학생들이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상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부터. 저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살고 있는 표윤아예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이름 밝힐 수 없는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거죠? 아니요. 몇 번째예요? 두 번째요. 인천에서 여기 올라오는 길이 꽤 멀었을 텐데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이거 하면 국민들이 다 같이 좋은 거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자, 여기서 오늘 가장 크게 득점. 다시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기 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요. 대한민국 하나다. 대한민국은 하나다. 국민들도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더 살고 싶다는 생각 들고 막 그래요. 친구는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 너무 일단 화가 나고요. 너무 그 어르신들 마음대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일단 방에서 보고 계신 댓글을 다니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직 현장에 나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촛불문화들이 남아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곳에 올 수 있는지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살고 싶고 광우병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건강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단합하는 것도 좋고 또 이걸 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면 좋으니까 더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한간에 어떤 보도에 의하면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런 고등학생 여학생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팬클럽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팬클럽이어서 오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슈퍼주니어를 좋아하긴 해요.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는 따로 슈퍼주니어 팬클럽이기도 하자 이 나라의 국민이고 국민이면은 당연히 저희들도 지금 이제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저희도 찍는 것도 먹고 아이도 낳고 이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나가서 말한 것처럼 정말 진짜 살고 싶어서 나온 거면 근데 팬들하고 연예인을 좋아해서 나왔다는 게 굳이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그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팬클럽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학생이라고 뭐 공부나 해라 뭐 이런 소리 하시는 어른들도 계시는데 학생들도 시민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거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간에 그런 문자가 있었어요. 독도 관련된 문자도 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야자는 빼먹고 이쪽으로 오자. 중학생이요, 저희. 아 그래요? 네. 그런 문자 같은 거 받은 적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의 문자죠? 막 대통령님께서 거기 가서 막 도쿄 가지라 독도 가지라 그랬다 그러고요. 그리고 막 독도를 일본어로 일본에 가서 신나라 그러고 그렇게 했다고 막 문자 오고 탄핵 서명해 달라고 막 문자 오고요. 그 문자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잘못된 생각 있다고 하는데요. 뭐 굳이 전부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맞는 말이 있다면 그 알려준 분들한테 고맙기도 하죠. 친구 말 없는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자들이 있다라는 보도 그리고 실제로 문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촛불문화제에 나오실 생각이세요? 네. 언제까지? 이거 광우병 이거 떨릴 때까지. 네, 이거 다 될 때까지. 저희들 이명박 대통령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정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광우병 의심 미국산 소기가 전면 개방이 된다면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일 수 있는 거. 불매 운동할 거고요. 안 먹을 거고요. 쇠고기는. 그리고 뭐 이런 거 계속 있다면은 계속 참가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막 간단히 뭐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다 할 거예요. 아, 오늘 너무 추웠는데 너무 고생 많았고 인천까지 또 돌아가려면은 한참 걸리겠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청계광장이었습니다.